내 몸을 지키는 건강 백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소변은 남성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남성은 여성과는 다르게 소변의 댐 역할을 하는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소변을 볼 때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 혈뇨 같은 배뇨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립선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전립선 질환을 대표하는 전립선 비대증과 또 전립선 암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전립선과 관련한 유병률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궁금증도 생길 것 같은데요.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면 전립선 암으로 발전하진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가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같이 존재할 수도 있고 증상도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아무리 커져도 다른 장기에 전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만은 최근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인자들은 전립선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발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과 또 전립선 암의 초기 증상이 유사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두 질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의 질환 모두에서 전립선이 커질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양적인 증가만 있는 반면에 전립선 암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장기에 전이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질환이죠. 커진 전립선만 해결하면 되는 질환인데 전립선 암은 일반적인 다른 암에 준해서 검사나 치료를 꼭 해야만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 전립선 암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가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에 이때 나타나는 여러 배뇨장애 증상들이 단순한 비대증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립선 암의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립선 특이 항원치를 잘 살펴보면요, 단순한 비대증과 암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확실한 진단을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립선 암 치료 후에 기대 효과는 어떤가요? 네, 암이 전립선 내에만 국한되어 있고 적절한 치료만 조기에 이루어진다면요, 5년 생존율은 약 한 99% 정도로 아주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그렇지만요, 진단 시 암이 전립선 피막을 벗어났다면 5년 생존율은 31% 정도로 예후가 아주 불량한 암이기도 합니다. 네,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면 무엇보다 식생활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립선 암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음식과 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동물성 지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정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전립선에 좋다는 식품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데요. 대체로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는 콩이나 토마토나 비타민 E, 고섬유질, 녹차나 견과류, 오메가3 지방산이나 셀레늄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붉은 고기나 튀긴 음식을 멀리하는 식습관을 갖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조기에 진단만 하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또 방사선 치료로도 완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조기에 자각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립선 암을 예방하거나 또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전립선 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죠. 그렇지만 전립선 암은 우리한테 아무런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선별 검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50세 이상이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직장 수지 검사와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전립선 초음파를 받으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이러한 선별 검사를 꼭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앞에서 언급된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평소의 식이습관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렷한 관련성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요로계통의 위생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만성전립선염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요. 또한 모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등 발암물질에 자주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병의 예방에서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식단과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긍정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것도 전립선 암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방이죠. 특별한 방법이 있기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정기 검진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골반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비뇨기 질환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자, 자리에 옆으로 누워주세요. 자, 오른팔을 길게 뻗어 머리 가볍게 놓아주시고요. 왼팔은 바닥 앞에 짚어줍니다. 자, 양쪽 무릎은 가볍게 구부리셔서 내 머리와 골반 그리고 뒤꿈치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세요. 자, 숨 마시고 내쉴 때 왼쪽 무릎을 천장을 향해서 열어줍니다. 마신 호흡의 제자리, 내쉬며 조금 더 지그시 열어주세요. 자, 이때 내 두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내 골반이 뒤로 누워지지 않도록 내 양쪽 골반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무릎만 아래 위로 움직여줍니다. 천천히 20회 반복해주세요.